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애터미 제니형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색조 화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그 색조 전문 브랜드 아델리카라고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랜만에 색조 화장이 정말 잘 발색이 되고 또 몸에도 눈에도 나쁘지 않고 피부에도 나쁘지 않고 좋은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너무 오랜만에 화장을 해서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피부가 애터미 화장품으로 건강해지니까 화장을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더 기분도 좋고. 파우더는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이 파우더 에어팩트를, 색조 화장을 하려면은 유분기를 좀 없애줘야 되니까 눈 쪽에만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눈 쪽에만 좀 하고요. 네. 눈만 유분기를 좀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뷰티편에 보면 선크림 왜 건성지성 같이 발라요? 이거랑 네, 기본적으로 제가 기초 화장품 부스팅 하는 거랑 앰플들 바르는 거 이렇게 많이 나와 있죠? 네. 그것까지 하고 콜라겐 팩트, 저희 금실이 들어있는 콜라겐 팩트까지 네, 하고 왔어요. 저희 네, 콜라겐 팩트 이렇게 금실이 들어있는 팩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저희 에어팩트로 조금 가루를 눌러줬어요. 여기 눈썹이랑 눈화장 할 때는 좀 눌러줘야 되니까. 원래는 이게 아이 브로우 브러쉬가 이게 새치머리에도 쓰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것만 많이 했어요. 제가 되게 간단하니까. 근데 원래는 눈썹 이 펜슬이 새로 나왔는데 눈썹 펜슬로 이렇게 하나씩 심듯이 그려주고 난 다음에 브로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이 듬성듬성하게 있고 이런 데는 좀 채워줘야 되고. 얘를 심듯이 이렇게 펜슬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기가 좋아요. 네. 대충. 저는 조금 눈썹이 숱이 있는 편이라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 브로우로 한번 쓸어주고요, 이렇게. 펜슬이 느낌이 좋네요. 네. 잘 그려지고, 편안한 것 같아요. 잘. 점도라든가, 부드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잘못 그리시고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아이브로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터치를 한번 해주시면 좀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저는 이 우선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쉐이딩을 먼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볼터치네요. 네, 블러셔 우리. 오, 젊어지는 여기 볼 부분에 원래 이렇게 한번 털고 써야 되는데 너무 빨개지니까 네 이렇게 하고요. 네, 너무 빨개졌나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하이라이터는 좀 이렇게 콧날을 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콧날이랑 이마 여기 T 부분 있죠? 반짝반짝하면은 더 돌출되어 보이는 부분을 살려주는 거고요. 네, 눈 밑도 괜찮습니다. 눈두덩이를 살려줍니다. 네, 코끝 살려주고요.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 부분을 좀 살려주시면 좋겠죠? 네. 입체감이 좀 생겼나요? 네. 마지막 하이라이팅에 쉐이딩이 있죠. 이 어두운 윤곽을 잡아주는, 네. 윤곽을 얼굴을 좀 작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지금 과장되게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시면서 좀 효과를 화면으로 좀 극대화되게 느끼시라고 네.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얼굴을 이렇게 입체감이 생겼나요? 얼굴에? 제가 얼굴이 좀 예전에는 계란형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렇게 긴 얼굴들을 선호를 안 하고 짧은 얼굴들을 좋아하시니까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결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네. 화장을 하는 순서가 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네. 눌러준 다음에 립의 예쁜 발색을 위해서 입술에도 좀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한번 남는 것들을 이렇게 털어내도록요. 네. 잔여분을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도록 네. 자, 드디어 이제 섀도우의 시간이 돌아왔어요. 네. 섀도우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너무 오랫동안 안 해가지고. 네. 전체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컬러를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진한 컬러예요. 여기 네, 요거. 저는 버건디 핑크 쪽 네, 있는 4호를 샀어요. 아델리카 4호 키트 네. 가장 많이들 쓰시고 좀 코랄 계통도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게 버건디 쪽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더 진한 색깔이요. 여기 요거 요걸로 아이고, 잘못됐네요. 밑에 잘못 찍은 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게 모든 색깔을 다 써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어떻게 발라야 되는 공식은 없는데 제가 화장을 좀 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약간 무디어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가장 진한 색깔. 가장 진한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키미라 같이 됐나?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그 아주 얇게 진하게 그려지는 펜슬이 있더라고요. 아주 얇게 진하게 그려지는 네, 검은색 아주 얇게 진하게 그려지는 펜슬이 있는데 네, 이렇게 조금만 빼서 써야 된대요. 잘 부러지고 아주 물러요. 얘는 왜냐면 좀 진하게 그려지도록 만들어져 있고 눈이 아프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채워주고요. 저는 잘 못 그려서요. 이게 펜슬 타입은 선호를 안 하는데 얘가 아주 얇아가지고 얇고 그리기가 좋은데 주의할 점은 이 펜슬을 짧게 꺼내서 써야 된대요. 이게 부드럽고 얇아가지고 대신 저같이 똥손도 할 수 있는 네, 저희 붓펜 아이라이너가 있거든요. 붓펜 아이라이너 여러분 붓 아시죠? 붓
붓펜 아이라이너. 이렇게 붓처럼 생긴 게 있어요. 얘는 그냥 그리기도 좋고요. 편해요. 네, 이렇게. 달라졌나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우리 대망의 마스카라인데 마스카라는 롱래쉬 마스카라 이렇게 되게 얇게 작게 돼가지고 섬섬 옥수로 바르기가 되게 좋게 만들어져 있대요. 위에서 한번 쓸어주고 네, 밑에서 올려주고 이렇게 뷰러로 찝어 올리고 하면은 좋은데 화장을 너무 오래 손을 놨더니 뷰러가 없네요 집에. 네. 그럼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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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툴러가지고 저 같은 제니형 똥손도 이렇게 화장할 수 있어요. 아, 여기다 막 묻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얘로 이렇게 묻히면 돼요. 이렇게 네. 묻히면 돼. 연봉으로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좀 77 맞아가지고 77 못하다 그러나? 네. 어머 여기 다 묻었네. 아 매우 마스카라가 색상이 진하네요. 처음 발라봤는데 제가 눈썹이 좀 긴데 촉촉 쳐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위쪽에 막 묻네요. 이렇게 누르니까 위에 묻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델리카에서 나온 립. 네,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 네. 핑크. 네. 네, 제니 형은 이렇게 대충 네, 막 해요. 대충 막 하고 조금 더 좋은 색깔 원하시면 이제 애터미 원래 립스틱이 있어요. 이렇게 색상이 좀 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진한 색깔을 원하시면 네. 이렇게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색조 화장이 이제 진하면은 립은 좀 약하게 해주면 좋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머리를 네, 드라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만지시고 이렇게 네. 나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화장 잘 못하는 제니도 이렇게 아델리카로 손쉽게 화장을 할 수가 있네요. 일단 발림성이 좋고요. 제가 오늘 처음 해봐가지고 네, 좀 너무 오랜만에 화장을 해서 좀 많이 버벅대고 네, 묻히고 막 그랬는데 어떠신가요? 괜찮아요? 네. 아델리카는 일단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 네, 눈에 자극이 없고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쇼그렌 때문에 눈물샘도 없고 그래서 눈이 굉장히 자극이 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네요. 네, 우리 아델리카 색조 화장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